2차시 도함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도함수에 대해서는 제가 주니어 폴리메스의 중학생들 대상으로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.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인공지능에서 고려하는 내용이 가장 최선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즉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이 학교에서 배우는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와 같은 변수가 하나인 함수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최적의 해를 찾을 수 있지만 이 딥러닝에서는 많은 수의 변수들을 갖는 문제를 다루며 시식이 복잡해지고 또 그래프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런 경우에 이 미분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제 최적 해를 구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꼭 알아야 됩니다. 도함수란 이 어떤 함수의 각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의 이 변화를 보여주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그 우리는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도함수를 이용하면 복잡한 함수에서도 이 최소값을 또 최대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포함한 이 미적분학에서의 극한과 연소 그리고 급수의 합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사람이 프랑스 수학자 코우시입니다. 코우시는 무려 789편의 논문을 발표한 수학자로서 수학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. 이 대표적인 업적이 수열의 항을 계속 더했을 때 그 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계산하지도 않고 구하는 수렴 발산의 판정법을 발견했고 또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복소수인 함수를 연구하는 복소함수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많은 부등식과 또 공식을 발견했습니다. 자, 코우시는 특히 논문을 엄밀하게 기술하려고 많은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 노력은 다른 수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 수학에서 직관에 의존한 증명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. 코우시도 프랑스 에펠탑에 새겨져 있는 72명의 위대한 수학자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위대한 위인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, 함수 f of x가 a를 포함한 어떤 구간에서 well defined 잘 정의되어 있고 요 극한값 요것이 존재하면 그러면 우리는 f of x는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 differentiable 하다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요 극한값을 f of x의 a에서의 미분 계수 derivative라고 부르고 f' of a라고 나타냅니다. 그리고 f of x가 어떤 구간에 있는 각각의 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 우리는 이 f of x가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, differentiable 하다고 얘기합니다. 요 각 점에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대응시킴으로써 정해지는 함수를 f of x의 도함수라고 하고 f' of x 또는 y' 또 dy over dx, 뭐 dy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표시합니다. 자, 도함수. 함수 fx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미분, differentiate 한다고 하는데 요 f of x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. 즉, 요 식의 리미트를 구해서 f' of x로 정의합니다. 요 리미트가 존재할 때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바로 그 함수가 그 도함수가 되고 여기에 상수를 대입하면 그 점에서의 그 미분 계수가 됩니다. 이렇게 도함수나 미분 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포괄하여 미분법, differentiation이라고 합니다. 예제를 보시죠. 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로 산출된 이 코스트 펑션, 손실 함수를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2라고 하십시다. 그럼 이 도함수 f' of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x값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요 x값을 한번 찾아보십시다. 이를 통하여 손실함수의 값이 최소가 되는 최적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즉, 코스트가를 최소화시킨다면 그러면 이익은 최대화될 수 있겠죠. 즉,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익을 최대화시키는
그 값을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이것은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값을 찾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됩니다. 따라서 f(x)를 정의해주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0이 코스트 펑션. 그리고 요거의 도함수를 구해서 f(x)를 x에 대해서 디퍼런시에이트 해라. 그래서 도함수를 프린트하라. 그러니까 2x-8이라고 나오죠. 그래서 그 도함수 요 2x 플러스 8을 그래프를 그려라.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. 요것이 언제 0이 되느냐? 그러니까 x 이퀄 4일 때 0이 되죠. 즉 x 이퀄 4일 때 디리버티브가 0이 되니까 그때 요 최소값을 갖게 되고, 따라서 옵티말 솔루션은 x 이퀄 4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요거 이퀄 0을 푼 거, 요 그림표를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면 x 이퀄 4가 나오죠. 요게 바로 이 촌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옵티말 솔루션 x 이퀄 4가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을 이런 그 미적분학의 기초를 소개한 코우시를 우리는 미해석학, 어넬리시스의 선구자라고 부릅니다. 이 코우시는 19세기 수학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낸 선구자이고, 다양한 저술을 했으며, 그 대표적인 업적으로 극한, 연속, 급수의 합 등을 바탕으로 미적분학의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. 또 더구나 복수함수론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, 이 수학에서 단순히 직관에만 의존하는 증명이 아니라 엄밀한 증명을 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. 프랑스 에펠탑에 새겨져 있는 72명의 위인에도 포함되어 있으며,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에서 이 코시가 바로 이 사람의